우면 씨가 한 인물 준비했거든요. 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자분이고요. 1961년 1월 4일입니다. 이분은 나라에 노밥을 먹는 사람 아니야? 나라에 노밥을 먹는다 그래. 근데 이 사람이 나라에 노밥을 먹긴 먹는데 모든 기운이 지금 다운이 있다 그러거든. 올해 왜 그럴까? 그럴 수 있습니다. 응? 그럴 수 있어요. 응. 꿈은 많이 크고 그랬는데 올해 쉽게 해서 내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그 꿈을 못 이뤄졌다 이래. 마음도 많이 흔들렸고 지금 마음이 두 갈래 길로 이래야지 되나 저래야지 되나 지금은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. 정치인이야? 예, 정치인입니다. 그래. 근데 사람은 조금 있으면은 그래도 올해 기운은 뭐 이 하반기보다도 저기 막 이렇게 초반기보다도 하반기 운이 그래도 좋아. 중반기에서부터도 그렇고 지금 초년의 운이 지금 초반기가 없어 이 사람이.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고 이 양반이 한 가닥 해먹을 수 있는 그런 길이 들어왔다 그러는데 뭐 무슨 뭐 어디 뭐 임명으로 갖다 대나? 응? 한 가닥 하고 계십니다. 굉장히 꿈이 큰 사람이야 이 사람. 꿈이 큰 사람인데 주변에 사람들도 많이 따르고 주변에서도 그리고 뭐 이렇게 이 사람 이미지는 나쁘지는 않아. 나쁘진 않고 그러는데 이제 걔 중에 뭐 트러블이 좀 있나 한두 사람이 트러블이 있는 거는 있는데 그래도 잘 소화시켜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는 해년이다. 그리고 어떠한 지금 이 사람이 두 가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계획이 갖다 잘 이루어질까 하는데 두 가지 계획이 성립된다. 그래요? 응. 잘 되는 거네요? 그래. 누군데? 이건 현 서울시장 오세훈님의 사주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 꿈을 지금 저기 하고 있는데 올해 갖다 초반기에는 자기 계획만 했지만 모든 게 지금 많이 뭐 진행이 잘 되지는 않았어.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뭐 잘 꿈이 두 가지 꿈을 자기가 시장이니까 뭐 이루어지려고 하는 게 있겠지. 그렇다고 보면 이제 지금 뭐 차기 대통령이 이제 됐으니까 또 물갈이가 되는 거잖아. 솔직한 얘기로 지금. 응? 그러다가 보면은 뭐 또 어떠한 이제 지책이 더 들어오고 하겠지. 응. 이 사람이 바라는 거, 이, 저기, 막, 이, 두 가지 이루어진다 그랬어. 자기가 이제 계획하는 게. 그래도 무던하게 넘어가는 사람이야. 그렇게 뭐, 이, 저기에서, 뭐, 이, 나쁜, 저기, 운세는 아니야. 기운은 좋아. 기운은 좋고, 그러니까, 아유, 다 정치 일이고, 또, 그, 또, 이, 서울에서 또 시장을 하시니까, 또, 이, 거기에도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. 그치? 어느 날 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래도 책임은 완벽하게 이제 지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. 괜찮아. 혹시 그 이번에 임기가 끝나거든요 올해. 그래서 저는 선생님께서 다운된 기운이라고 보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. 그렇지. 올해 이제 임기가 이제 되니까 지금 조금 다운됐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두 가지를 이제 거기 서울에서 이제 이뤄 놓은단 말이야. 갖고 논다고. 그러면은 다음에도 또 이제 다시 또 이제 저기 할 거 아니야, 그치? 어? 다음에 또 시장을 또 뽑을 거 아니야, 올해? 어? 그럼 그때는 또 요 볼 수가 확률은 갖다 볼 수가 있지. 그 운세가 하반기 운세란 말이야. 그 운세가 좋다고. 근데 이런 양반들을 갑자기 들여놓고서 나한테 하고 테스트 하는 거야, 지금? 어? 연인이 가능할까?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. 가능해. 혹시 이분이 대통령의 꿈도 가지고 있나요? 근데 뭐 이 양반이 뭐 이 대통령까지 가라는 그런 사주는 아니야 솔직히. 근데 또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잖아 그치? 네. 그러면 또 한 번 더 다음에 또 출마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출마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지 뭐 그거야 뭐. 한 번쯤은 이 정치인들은 꼭 정치권에서 떠나지를 못한대. 그러니까 뭔가 한번 자기도 해보고 싶다는 출마했다는 그런 것도 또 기록이 남는 것도 나쁘진 않지 그치? 네, 이것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. 네.